왔어요, 처음에. 제가 그때 터키에 있었거든요, 시즌 중이어가지고. 터키에 있었는데 너무 놀랐죠. 아,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지금 좀 많이 잊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서. 2학년 2반은 11명이 살아 돌아왔고요. 24명이 별이 됐고, 그리고 다윤이가 지금 바다에 있습니다. 근데 선진 사례,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진실, 사고의 경위를 밝히는 것은 모든 것에 일반적인 절차인 거죠. 하나가 아니 지금. 저희 6반 생이거든요. 딸이가 키가 저렇게 커가지고 약간 커졌어요. 격리시라는 말도 지금 좋네. 어디다 달아드려야 되지? 어디다 달아드릴까? 92밖에 안 돼요. 92? 92요? 됐어요. 92도 안 되면 저는 뭐예요? 아버님 옆에 있으니 게 애기 같아. 안녕하세요. 네미야, 더운 날 고생 많으시는데 이거 드시라고 좀 사왔어요. 아니, 고맙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어서 많이 배부른 것 같은데? 네, 배부른 선수. 네, 배부른 선수 와서. 우리가 이제 현장 나가면서 차 안에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네,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여름에도 입으시는 거죠? 네, 이거 입고 현장 활동 하는 겁니다, 실제로. 와, 진짜 더워요. 덥고 무겁고. 하다못해 막 10층, 20층까지 저기 걸어 올라가요. 응? 그러면 이걸 내고 그럼 이제 화장실 가기 전에 부터 지체인 상태죠, 솔직히 말하면. 국가 대표로 시청자 고생 엄청 하셨을 거 아니에요. 텔레비로 훈련하는 거 보니까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아니, 성황한 분들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